평안천 습지공원의 고니떼입니다. 최근 한파가 이어지자 고니들의 활동 반경 곳곳이 얼어붙어 먹이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주로 풀뿌리와 수초뿌리들을 먹고 사는 고니들은 이어진 강추위에 얼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데크 가까이까지도 다가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검정색 상에 새는 물닭인데요. 겉보기에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물닭은 고니 옆에 계속 붙어다니며 주시를 하다가 고니가 먹이를 건져 올리는 순간 재빠르게 낚아채 달아나는 얄미운 존재입니다. 동화 미우노리 새끼의 백조로 더욱 알려진 고니지만 백조는 일본에서 불리는 이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니라고 불리는 겨울철새로 가을에 한국에 들어와 겨울을 나뉘 천연기념물 제201호로 지정된 귀한 새입니다.